인류에게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3차 세계대전. 이 전쟁으로 인류는 멸망의 위기를 맞는다. 인류는 그 위기를 기계정부의 수립으로 헤쳐나가려 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왕의 이름을 따서 길가메시 이야킥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름 지어진 기계정부 시스템은 지구와 인류를 차근차근 재건해 나간다. 하지만 기근 기계정부 수립에 공헌한 인물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그 정서란 인간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다. 기근 인류를 재건하고 유지하며 나아가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존중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다. 마치 가축을 사육하는 것처럼 하나의 종으로서의 번성만을 위한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류라는 종의 전체적인 현재와 미래를 위할 뿐 개개인의 행복과 지나간 과거의 유물들에는 철저하게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그것의 직접적인 예는 애토믹 메모리얼에 대한 방관 및 간접살인이다. 3차 대전 시 방사능에 어느 정도 이상 노출된 사람들은 인류, 종의 안녕을 위해 모두 강제적인 단종 수술을 받는다. 그들은 기기 망각 속에 파묻어버리려 하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들은 직업을 가질 자유를 빼앗긴 채 애토믹 메모리얼 시에 유폐된다. 그들은 연명할 수 있는 배급을 받을 수 있지만 차제의 불완전한 단종 수술 및 불법적인 타지 사람의 유입으로 인해 이세들이 태어나게 됨에 따라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게 된다. 기기 새로 태어난 이세들을 인간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대 배급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 애토믹 메모리얼의 사람들에게 심한 굶주림이 찾아온다. 개개인 무시 및 생명 경시는 금성에서 참담한 형태로 나타난다. 금성은 3차 대전 이전에 이미 상당한 영역을 가진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반자치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여기에는 개척정신과 자부심, 용기에 충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일부는 3차 대전이 끝난 뒤 멸망 직전에 놓여있던 지구로 돌아가 기계정부를 세우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성에 남은 사람들은 지구 복귀자들과 나머지 지구인들이 행한 일이 마땅치 않았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정부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자연히 그들은 기계정부가 장악한 지구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다. 독립운동은 일부 과격파들에 의한 무력 항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얼마간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뒤 기계정부는 금성에 대해 갑작스런 전면 공격을 감행한다. 얼마 안 되고 그나마 구식인 과격파들의 장비와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력 이외에는 무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금성은 그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기근 막 개척하기 시작한 다른 태양계 행성들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또한 사회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상태를 일부러 전쟁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짓밟는다. 결국 금성 인구의 3분의 2가 살해당한다.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기계정부에서 철저히 차단,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내의 다른 식민지들에는 3차 대전 때의 잔존 세력에 의한 불순한 반란으로 왜곡된 채 알려진다. 그리고 그것은 차후의 공포정치에 대한 빌미로 사용된다. 한편 이 전투는 강철보병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병기를 도입한 최초의 전투였다. 아틀라스라는 코드명을 가진 첫 번째 강철보병은 당시 신인류 계획을 위해 연구된 뇌생리학, 개통의 기술을 응용한 혁신적인 조종계와 인체를 모방한 만큼 극단적으로 우수한 범용성과 상황, 적응성으로 이후 전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하지만 강철보병은 역사에 남을 비열한 전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탓에 군사계통에서 저주받은 병기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기계이 같은 행위에 기계정부를 세운 이들은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괴로워한다. 이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2차 기계정부 계획을 진행하려 하지만 자신을 절대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기계의 방해로 힘겨운 상황을 맞는다. 그 중에는 유미르의 아버지 유희규가 끼어 있었다. 그는 금성의 중심도시 굳은 악수를 건설한 인물로 과격한 버신 이반 벨리코프스키와 함께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지구를 향했고 이반은 금성에 남았다. 그리고 금성 학살 유희규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지. 자신의 법과 그들이 일본 땅을 모두 파괴하는 것을 지켜본 것이다. 따라서 그의 2차 기계정부 계획에 집착은 남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인간 스스로가 아닌 기계의 기대를 거는 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한편 기근 인류 재건을 위한 몇 가지 계획을 진행한다. 하나는 태양계 행성의 개척.
그것은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은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한 것도 되었지만 그보다는 사기가 떨어진 인류에게 새로운 욕망의 분출구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 컸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내부의 문제에 의한 응어리를 외부에 대해 뿜어내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신인류 계획. 태부적인 인류를 빠르고 보다 조절된 방식으로 늘려가기 위해 신인류라는 것을 만든다. 이들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추출한 유전자를 이용해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유아 상태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계획이 진행되면서 바라오 1-2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시켜 성인의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기술과 그런 급조 성인을 위해 뇌 속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워넣은 기술이 가능해진다. 강철 보병의 조종계는 이중 후자의 초기 단계에서 파생된 기술의 응용 결과물이다. 이런 기술들을 등에 업고 이 세상에 선보인 신인류들은 빠르게 기존 보통 인간들의 영역을 잠식하며 새로운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해 간다. 기계 행위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지구에서는 공교롭게도 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인류들이 주축이 된 조직인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를 필두로 한 크고 작은 지하 조직들이 나타난다. 이들의 특징은 거위가 비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힘으로 상황을 뒤엎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전념한다. 지구 밖에서는 FAFRC 어벤티어스가 결성된다. 이들은 전함과 강철보병으로 무장한 군 수준의 집단이다. 이들은 연방군에서 이탈한 한 부대를 중심으로 의적을 자처하는 해적들로부터 기득권을 기계정부에 공급. 정치에 의해 빼앗기지 않으려는 세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부류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들 중 연방군의 부대는 원래 화성권에 배치된 부대였는데 금성 학살의 진상을 알게 된 1기 신인류 출신의 신진 장교들이 주축이 되어 화성 궤도기지 중 하나를 점거하고 스스로를 독립된 군사조직으로 선언해서 화성권을 급격한 긴장상태로 몰고 갔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형 장비를 앞세운 연방군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반수 정도만이 남아 패주를 했는데 그 잔존 부대가 금성 독립항쟁의 성지인 금성으로 가서 남은 독립군 세력과 힘을 규합 FA의 발족의 기원이 된다. 차제의 화성에 근거지를 둔 국영. 모든 기업은 국영이다. 중공업 회사가 FA가 세력을 잡을 때를 대비한 양다리 걸치기 전략으로 군수품 생산. 장비와 기술, 자금들을 제공해서 상당한 무력을 보유하기에 이른다. 한편 화성 궤도기지를 둘러싼 전투는 최초의 강철보병 대 강철보병의 전투로 당시 차세대 강철보병인 크로노스를 보유한 연방군 측이 상대적으로 부영이 되어버린 금성 전투의 아틀라스를 가진 반란군을 비슷한 병력 간의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압도함으로써 강철보병 간의 전투는 양이 아니라 질에 좌우됐다는 것이 증명된다. FA의 정신적인 지주는 금성의 지도자인 이반 아시모비치 벨리코프스키이다. 그는 앞서 말한 유희규와 같이 금성에 와서 개척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금성 학살 사건으로 이반은 뇌만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서로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관계가 어색해진다. 지구 연방은 FA에 대항해 군 조직을 공감 돌격군과 치안 유지군으로 재편한다. 공감 돌격군은 금성 공략에 수은을 세운 부대들을 효시로 해서 신인류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으로 FAE와 직접적인 대치에 들어간다. 한편 치안유지군은 해적을 소탕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군 조직으로 서서히 공감 돌격군보다 열등한 존재로 전락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방군의 무력은 FAE의 그것에 비해 월등해서 마음만 먹으면 FAE의 전면 소탕도 가능했지만 기근 FAE를 공포정치를 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규정 계속 유지시킨다는 정책을 세워 결국 연방군과 FAE는 상호 전투는 거의 없지만 서로 견제하며 무력을 키워가는 일종의 냉전 상태로 대치하게 된다. 기계 방해로 2차 계획에 어려움을 겪던 유희규를 비롯한 2차 계획의 주축들은 그 작업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작업장을 목성의 위성인 에우로파로 옮긴다. 그곳은 외행성 개발의 교두보가 되는 곳으로 자연이 개방적인 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곳이라 그들의 작업이 비교적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2차 기계 정부의 시험체인 아누를 만든다. 그것은 통상의 공학기술로 만들어진 기계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인공두뇌였다. 그것은 기계라기보다는 생체에 더 가까운 구조로 기계를 개발할 때 쌓인 기존의 기술 위에 기 자체가 주창한 신인류 계획의 근간이 되는 뇌생리학 및 그 외의 생체기술에 그들 자신의 창조적인 개념들을 도입
한 그 시대 과학력의 총집결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개념이 많이 도입된 것일수록 실패할 위험은 더 큰 법이다. 아누에게도 불행이 닥쳐온다. 개발자들은 아누가 인간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과 정신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지식과 감성을 쌓아나가도록 만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행성 개척 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에우로파의 사람들의 정신은 피폐해진다. 그리고 아누는 그런 부정적인 사념들을 받아들여 견디기에는 너무 여렸다. 결국 아누는 폭주하게 되고 그 결과 발생한 정신적인 충격파는 에우로파 정착민들 대부분에게 치명적인 정신 붕괴를 가져오게 한다. 결국 에우로파는 황폐화된다. 한편 이반 벨리코프스키의 아들인 카시우스 이바노비치 벨리코프스키는 개척자 정신을 잃어가는 금성과 현실 안주에 빠진 FA에 반발하고 지구로 온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구 연방 안에서 세력을 키운 뒤 쿠데타를 일으켜 기글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고향을 스스로 등진 것으로 인해 기계 관심을 끌었고 결국 기계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뒤에 연방군 총사령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과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한다. 그 희생자 중 하나가 전 연방군 총사령관이었다. 또 한 명의 희생자는 유희규였다. 유희규는 아누의 실패 이후 얼마 남지 않은 개발팀과 기밀 자료와 함께 화성으로 옮긴다. 그는 기계 아버지로서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어렵지 않게 그곳에서 새로운 연구 발판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곳의 국영 중공업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를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게 된다. 그것은 그 회사가 연방의 발주를 받아 건조하고 있는 순양 전원과 신형 강철 보병의 특수한 기능을 비밀리에 심는 것이었다. 전함에는 아누의 아들뻘이 되는 또 다른 실험체 엔키두 마이너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길가메시의 친구로 되어 있는 순수한 인간 마이너스가 탑재된다. 회사로서는 혁신적인 개념의 컴퓨터와 전투 시스템 기술을 전수받아 시험해볼 수 있고 유희규로서는 실험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서로 좋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유희규는 단지 실험체를 탑재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전함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접수받아 마이너스 혹은 탈취해서 우주공간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선별된 사람들과 함께 실험체를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험체가 다 자란 뒤 전함은 그것을 연방에 설치하기 위한 힘으로 기능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카시우스 벨리코프스키에게 알려지고 만다. 카시우스는 자신이 증오하는 기계정부를 또 하나의 기계정부로 바꾸려 하는 유희규에게 분노한다. 그는 직접 개발 현장을 급습한다. 유희규는 몇몇 동료와 함께 거의 완성된 전함에 탑승하려 한다. 격투가 벌어지고 유희규를 비롯한 실험체 개발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는다. 사태는 끝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실험체인 엔키두가 폭주한다. 주변에서 휘몰아치는 사리와 죽음의 사념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카시우스가 간신히 전함에서 빠져나오자 전함은 스스로 떠오른다. 그리고 연방 한 대의 재질을 가볍게 물리치고 우주공간으로 사라져간다. 유희규의 아들이자 복제인간인 유미르를 태운 채 그리고 10년이 더 지난 2079년 7월 사라졌던 전함이 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연방에 입수된다. 연방은 사실 확인을 위해 그 해적 집단의 정보원을 침투시키는 작전을 수행한다. 그 작전의 희생물이 될 신참 강철 보병 조종사들 중에는 암살된 전 연방군 총사령관의 아들 시몬 타이거가 있었다. 본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